사등 등수라는 거 맞습니까? 네, 맞아요. 미모순이신가요? 아니, 인기순이요. 아, 인기순이요? 누가 제일 미인이에요? 네. 괜찮습니다. 제일 미인. 유인나 씨가 제일 미인. 유인나 씨가 제일 미인. 근데도 없겠구나. 지현 씨는 앞에 앉아 있는 조종호 소령이 오늘 전방석에 승하실 거고, 홍수아 씨는 옆에 말 많은 정우라 선생님. 말이 많으시구나. 우리 설명을 잘해주실 것 같아. 제일 잘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서인영 씨는 임창순 소령이. 네. 유인나 씨는 제 후방석에 탑승을. 학생을 하실 겁니다. 일부러 유인나 시작한다. 유인나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너무 편해하세요. 너무 편해하십니다. 우리 두 사람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상 브리핑을 마치고 유인나 씨 앞으로 나오셔가지고 장구 착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보신 장비가 NTG 슈트라는 장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중에 가서 선회를 한다든지 하면은 최대 9배까지 그걸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머리에서 피가 밑으로 내려가서 의식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가 내려가지 않도록 바람이 이쪽으로, 호수 쪽으로 쭉 들어가서 여기가 부풀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아, 가지구나, 이거. 네. 네, 한번 착용 한번 해보시죠. 이게 뭐지? 화장실. 여기 단추를. 이거. 예, 착용을 잘 하셨습니다. 진짜? 그럼 바람 들어서? 어머, 3시간, 2시간 안에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떡해요? 통화해줘. 아! 와, 진짜요? 다음에는 저희 하네스를 착용을 하겠습니다. 아, 또 있구나. 엄청 무겁겠다. 그치? 엄청 무겁겠다. 그치? 우와, 멋지다. 정말 무거워. 이거 어떻게 들고 다니냐? 앞에 지금 보시고요. 정말 무거워요. 지금 몇 킬로나 돼요? 15킬로 정도. 얼마나 아이를 업은. 네. 아이가 15킬로 나요? 아니요. 초등학생 25킬로. 잘하셨고요. 다음은 이제 헬멧을 오, 멋있다! 유행사 같아! 우와! 이거는 이렇게 하셔서 멋있어! 이렇게 하시고 한번 내려보시죠. 오! 우와! 로봇 대체! 나. 어, 진짜 멋있어! 안 들려? 안 들린다고! 이거 숨이 안 쉬어서 목소리가 되게 난 진짜 쉬운 거 와우! 우와. 무겁다. 가시죠. 내 헬멧 챙기셨나? 아! 아우! 우리 진짜 어디 떨어진 것 같아. 어, 우리 떨어진 것 같아. 아우! 우와! 저희가 몇 번? 그런데 저런 걸 볼 시간은 두 번째. 아, 진짜요? 그만은 세 번. 우와, 기분 되게 이상하다. 진짜 커. 어떡해. 우와, 멋있다. 쭉 오세요. 우와.
물론 우리 의사들이 정말 깔끔하게 준비를 해놓으시지만 아, 내가 이런 걸 타다니 세상에. 아, 거기 탄 사람이야? 예, 요 줄에다가 뭐 이상 있나 없나? 건강해요. 준비는 다 되셨고. 이거 지금 할까요? 네. 이어플러그를 다. 갑자기 엄청 떨려. 무서운데 언니 그런 거 있잖아요. 정말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무리 무서워도 되게 신나요. 아 진짜 언니가 1등 했으니까 좋습니다. 와 무거워. 아 재밌겠다. 나 연습한대로 잘 타. 와 무서워. 유인나가 똑같이 촬영할 거야. 늦으셨습니다. 진짜 차갑다 이게. 오른손부터. 이거 시뮬레이션이 아니야. 조심 조심. 머리 조심. 어떡하지? 머리 조심 머리 조심. 지금 위에 옷이 더 무거우니까. 달력 같아요 달력. 아우. 달력 같아요 달력. 아우. 6월달 6월달. 오. 합성하시는 거예요? 합성 안 되게 되시고요. 오! 야, 남자가 제일 멋있을 때가 운전할 때 이렇게 팔 뒤로 할 때 아니야. 지나가는 기분이라라라라라라라. 그림 좋은데! 근데 저기 키도 이상한 너무 두 분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 두 분 뭐 전화 차 전화 시켰어요? 정말 그러다가 문 닫겠어요. 너무 커 보여요. 진짜. 누구 당기시지 마시고. 날진 않을 거죠? 예, 날진 않아요. 날지 마십시오. 보통 이렇게 뒤에 타시는 분들은 한번 날아보자고 막 그러시던데. 날고 싶습니다. 최초로 여자 스키 점프를 하게 된 계기가 뭐죠? 날고 싶었습니다. 막연하게 날고 싶더라고요. 나 날고 싶어. 날고 싶습니다. 날다스와 날다스와 페이스 탑승하겠습니다. 탑승.